1도 2동에 위치한 두 번째 맛집, 오감 만족시키는 특별한 가정식이 기다립니다. Hola, Real Madrid, Barcelona, 대주 아나나, Hola. 여러분, 유럽식 가정식 먹으러 왔습니다. 메시가 화내게. 잠깐만요. 저는 바르셀로나. 엘레강 사물이 너무 좋아. 음식을 만나기 전 분위기로 압도하는 분위기 맛집. 그래서 더 음식이 기대되더라고요. 인형인 줄 알았어요. 알리올리오가 있고요. 빠에야, 라자냐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유럽식 가정식? 유럽 가정식? 이게 알리올리오인데 일반 알리올리오가 아닌 엔초비, 유럽식 멸치 액젓 그걸 추가됐고 굉장히 좋은 올리브유를 썼대요. 그래서 굉장히 느끼하지 않은 그런 맛을 추가한대요. 지금 파스타에서 이런 향을 전 처음 맡아봅니다. 저도 엔초비라는 걸 많이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맛일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엔초비가 뭔지 아시죠? 모릅니다. 멸치, 멸치. 기름지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어. 지금 기름이 맺혀 있는 거 보이세요? 기름 들어서. 예, 굉장히 좋은 지금 올리브유를 썼기 때문에 굉장히 담백한. 다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입안에서 굉장히 기름져야 되는데 뭔가 지금 제 침이 싹 없어지는 듯한 느낌. 뭐지? 이 느낌은? 이런 올리브유의 고소한 향과 그 액젓의 특이한 그런 맛이 딱 섞이면서 아 정말 이래서 집에서 매일 먹는 거구나. 스페인에서는. 진짜 담백해요. 라자냐. 라자냐, 라자냐. 이게 라자냐. 라는 게 딱 보자마자 맛있다, 맛있겠다 딱 그렇게 보여. 보세요 이 비주얼. 그러면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고기를 써는 듯한 느낌이. 아이고 그 미드나 이렇게 보면 이렇게 딱 파티 같은 거 이렇게 탁 해서 이렇게 딱 떠가지고 와우 이거 보세요. 이런 분위기라니까. 이렇게 피자 같기도 하고 와우. 그리고 여기는 또 독특하게 여기만의 라자냐예요. 중간중간 치즈가 엄청나게 깔려 있어서 딴 곳에서는 볼 수가 없는 라자냐다. 일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한테는 무조건 통과. 와, 야 이건 크게 한 입 딱 떠야겠다. 와, 저 파스타. 아 파스타가 저 넓적한 파스타군요. 그렇죠. 유럽 식감이 씹는 식감이 계속 죽는다고. 나는 유럽 가서 살아야겠다. 스페인식 해물 빠에야. 아 해물이 잔뜩 올라가져 있습니다. 조개, 홍합, 홍합도 지금 큼직한 그린 홍합. 아 이렇게 독특한 게 있어요. 밥이. 요거를 넣었다는 거. 사프란 요거를 조금 넣어서. 요리를 하면 향이 나면서 이렇게 밥이 노랗게 이렇게 변한대요. 밥맛을 더 구수하게 만드는 느낌? 아이 밥이 너무 맛있다. 지금 뭐 PPR 들어갑니까? 해물의 밑으로 쫙 내려오면서 이 밥이 아니, 세지를 먹고 있길래 딱 이렇게 머금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도 그 얘기 했는데 편집된 거네. 유럽식 정식집에 온 듯한 느낌이야. 내가 든든합니다. 속이 꽉 들어차네. 지중해 따스한 햇살로 만든 유럽 가정식